안녕하세요. 은하의 정원입니다. 오늘 저희 집 대형 란탄 하나. 보시다시피 이렇게 큽니다. 예, 높이만, 크기만 160 이상 될것 같아요. 한 170cm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꽃은 활짝 폈는데 이제 슬슬 겨울 차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. 이제 월동 준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꽃이 활짝 펴서 조금 아깝긴 한데 이 아이를 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잘랐다가, 잘라도 꽃이 또필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많이 갑자기 추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꽃멍을 이것도 맺힐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풍성해져서 이 아이들을 좀 쳐줄게요. 꽃도 참 예쁘죠? 핑크, 노랑, 주황 다 섞여 있어요. 조금 아깝긴 한데, 여기 밑에부터 좀 쳐주겠습니다. 아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겨울만 가까이 오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. 꽃이 다 잘려 나갑니다.
산타라는 삽목도 참잘 되는 아이랍니다. 삽목도 잘 되고 물꽂이도 잘 되고요. 꽃도 좀 오래 가는 편이죠. 근데 이 아이가 추위에 약해서 저쪽 남쪽 지방은 월동이 되는 곳도 있다 그래요. 아주 따뜻한 지방은요. 여기는 월동이 안 돼서 참 아쉽답니다. 이렇게 꽃 피고 있는 아이들을 잘라주려니까 마음이 좀 짠하네요. 그래도 어쩌겠어요. 이 아이들을 너무 내년 봄에 아주 예쁘게 펴줄 아이들이니까 제가 실내에서 아주 잘 보관했다가 내놓겠습니다. 얘는 물을 좋아해서요. 실내에 들여도 아주 물이 마르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. 물을 자주 줘야 돼요. 오늘은 이 아이들을 잘라서요. 일부 몇 개만, 제가 삽목을, 흙에다 삽목을 했었는데, 이번에는, 물꽂이를 좀 해보려고요. 물꽂이를 좀 해보겠습니다. 벌써 앞쪽은 많이 잘려나갔고요. 제가 마저 가지치기를 마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입니다.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.